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발생해 엿새 만에 30명대로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늘리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려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에서는 13명, 경북에서는 21명 나왔습니다. 동구 광진중앙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모 의원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수성구 마사지숍 근무자 1명도 확진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역학적 관련성이 없이 자발적인 검사에 의한 확진자였습니다. 대구시는 선별검사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내일까지 대구 5개 병원에서 주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대구 남구 드림병원을 비롯해 서구 세동산병원, 달서구 구병원, 세강병원, 진천 신라병원 등 5개 병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오는 14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북에서는 포항 8명, 상주 7명, 구미 경산 각각 2명씩, 경주 안동 1명씩 등 2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산 2명을 비롯해 포항, 경주, 안동 각각 1명씩 등 5명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